3분 반짜리 짧은 노래라도 때로는 그 안에 우리의 추억과 감성이 고스란히 담깁니다. 오빠들이 듣고 부르고 춤췄던 그 음악 속에서 인생을 곱씹어 보는 시간, 오빠들의 에피플레이. 네, 이번 주는 청취율 조사 기간 특집으로 3일간의 특별 초대석 함께하고 있는데요. 오늘 모실 오빠들은 앞에 설명할 수식어가 너무 많은 분들이지만 공통점 하나를 짚자면 이게 아닐까 싶습니다. 대한민국 전자음악의 대가 윤상, 그리고 캐스커 이준호 씨.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저는 이제 진짜 처음 뵙는데요. 자, 그리고 또 저희 LP 카페에도 이렇게 처음으로 모시는 거고요. 자, 뭐 윤상 씨는 뭐 TV에서 저는 이제 종종 뵙기도 했는데 라디오 출연은 되게 오랜만이시죠? 아, 그렇죠. 라디오는 뭐 제가 최근에 활동한 게 없어서요. 네. 진짜 오랜만에 인사드리는 것 같습니다. 네. 아, 오랜만에 나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아유, 불러주셔서 또 이렇게 감사합니다. 준호 씨도 오랜만인가요? 라디오. 준호 씨는 얼마만이시죠? 라디오 되게 오래된 것 같아요. 아, 진짜? 그죠? 하실 때 원래는 라디오 엄청 많이 나오셨었는데 엄청 많이 아주 오래전 뭐가... 이야기. 아, 그런가요? 그것도 오래전. 네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것도 오래전입니까? 네, 뭐든 다 그러네요. 오빠들이 너무 이제 연식이 돼가지고 아유, 연식이라니요. 오랜만에 이렇게 라디오에 오시니까 좀 기분은 어떠신지 두 분 여쭤보고 싶은데요. 아유, 일단 정엽 씨가 네, 사실 한 번 정도 만났을 수도 있었을 텐데. 아, 좀 뭐 저도 지난 오며 가면 뭐 네, 선배님 엄청 뵙고 싶었는데 한 번도 못 뵙고 오늘 이렇게 처음 뵙는 거. 공식적으로는 오늘 네, 처음 뵙는 거고요. 네. 그리고 일단 LP 카페잖아요. 네. 여기야말로 LP 세대는 제가 살아왔던 시대니까 그렇습니다. 네. 너무 그냥 정겹고 네, 그리고 아까 그 시그널 누가 만들어 주신 거죠? 그 중간에 그 로고송 같은 것들. 아, 로고송 그 다 제 노래이긴 합니다. 합니다만은 예, 편곡은 이제 그러니까 너무 네, 멋있어가지고. 아, 감사합니다. 완전 와, 음악 네, 약간 시티팝 느낌으로 좀. 네, 깜짝 놀랐어요. 아, 감사합니다. 역시 또 음악을 들으셨네요. 네, 들어버렸습니다. 자, 준호 씨는 오랜만에 네, 라디오에 오시니까 어떠신지. 좀 신선한 느낌이고요. 자주 네, 이제 라디오 게스트를 꽤 오래 했었는데 그러셨죠? 그때는 사실 좀 몇 년째 되면은 매일 정해진 요일에 일하러 간다라는 느낌이 좀 있었는데 오늘은 묘하게 좀 설레는 기분도 있고 즐거웠습니다. 오늘은 좀 일하는 느낌 아니고 약간 어떤 느낌으로 오셨어요? 정말 놀러오는 마음. 놀러오는 마음. 네. 아, 감사합니다. SBS도 되게 오랜만에 오는 것 같기도 하고. 저도요. 그러니까 두 분 유독 SBS에 잘 안 오신 것 같은데 이따가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 불렀다는 얘기죠. 자, 오늘 좀 편하게 좀 즐기다 가셨으면 좋겠는데 두 분은 일단 공통되는 수식어들이 진짜 많습니다. 음악 프로듀서, 싱어송라이터, 영화음악 감독 등등. 뭐 앞서 소개했듯이 전자음악을 하신다는 공통점이 있는데 두 분은 언제 이렇게 또 친분이 네, 시작이 된 건지 예, 궁금하네요. 생각해보면 이제 10년은 좀 넘은 것 같은데요. 네. 제가 2002년부터 2010년까지 이제 약간 유학을 했었어요. 네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 제가 미국에 있는 사이에 굉장히 재미있는 음악을 하는 신인들이 많이 나왔는데 그 중에서 이제 캐스커 씨 음악을 듣고 아, 이 네, 친구는 내가 한국 가면 꼭 만나야지. 만나봐야겠다. 네, 또 네, 중간에 잘 아는 또 인연이 캐스커 씨를 잘 아는 분이 있어서 그래서 그냥 뭐 캐스커 씨도 저에 대해 관심이 있다 그래서 네, 만나자마자 바로 음악 얘기하면서 바로 친해졌죠. 오늘까지 만나요. 2009년 9월 경이었습니다. 네. 야, 그걸 또 기억하고 계시네. 해는 기억하죠. 그러니까 준호 씨가 윤상 씨의 음악을 기억하지만 저는 정확히 기억하죠. 엄청난 팬이었다고 준호 씨가 맞나요? 네. 뭐 이렇게 준호 씨가 라디오 게스트를 자주 하던 시절에 정말 그 윤상 씨를 뭐 이렇게 찬양했다는 이런 얘기가 진짜 많은데. 네, 저도 그 네, 좀 그랬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 보면, 그러니까 네, 뭐 노래 같은 거 선곡해 갈 때도 형 음악을 좀 많이 가져가서 PD님이 이제 좀 다른 거 좀 갖고 오라고 그럴 정도로. 저는 뭐 지금 처음 말씀드리지만 되게 힘이 돼요. 그런 얘기들이요? 네, 누군가 잊지 않고 계속 그런 식으로 저를
소개해주고 있다라는 게 근데 고마운 거죠. 선배님 솔직히 좀 그런 얘기 지겹지 않으세요? 너무 그 저도 사실 오늘 제가 LP를 두 장을 제 작업실 가서 굉장히 힘들게 찾아왔거든요. 아니 제가 최근에도 본 것 같은데 정말 안 찾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겨우 찾아서 윤상 1집 그리고 윤상 2집 파트 1 이렇게 두 장 이렇게 딱 사인을 제가 직접 받으려고. 그러니까 정말 많은 뮤지션들의 뮤지션이라는 이 얘기가 수식이 늘 따라다니실 것 같은데 이제 좀 안 즐겨오세요? 본인만 체감을 못하시는 것 같다는 생각을 가끔씩 합니다. 저는. 본인이 체감을 못하시는 건가? 아니 저는 한편으로는 또 부담이 되잖아요. 나이를 또 먹어감에 따라서 동생들이 이렇게까지 축혀 세워주는데 실수하면 안 되겠다라는 부담이 좀 있죠. 뭐 치켜 세워드린 적은 없고요. 그냥 그럴만하니까 얘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정말 그럴만하니까. 감사합니다. 아니 그러면은 후배 뮤지션들이 약간 이런 식으로 이렇게 먼저 연락을 해오는 편인가요? 아 선배님 뭐 너무너무 음악 좋아요. 존경합니다. 뭐 이러면서 뭐 기억나는 후배. 뭐 처음에 아까 유학 시절에 뭐 기억나는 후배는 이제 준호 씨일 테고 네. 또 뭐 이렇게 살갑게 다가온 후배들이나 뭐 이런. 생각나는 후배가 있다면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관심이 있으면 먼저 연락을 좀 넣는 편 같아요. 아 진짜요? 그렇게 해서 같이 보자고 제가 먼저 제안한 건 같고 그러셨구나. 최근에는 요즘 뭐 K-POP 프로듀서 뭐 제일 유명한 분이죠. 라이언 전? 아 네네. 라이언 전을 녹화 때 한번 만나가지고 네. 너무 반갑게 네. 저를 반겨주길래 네. 그래서 이 친구 왜 나를 이렇게 좋아할까? 네, 아니나 다를까? 근데 그 처음에 열기가 약간 빠지고 지금은 이제 비즈니스 관계로 다시 처음에는 이제 이 친구도 너무 반가우니까 네 그렇죠 너무 좋아했던 식사하고 이럴 때마다 정신 없다가 다시 이제 현실로 돌아와서 그 열기가 빠지고 나서 비즈니스로 이야기되는 건 어떤 이야기를 하십니까? 이제 음악을 또 같이 뭔가를 뭐 그렇죠. 제작이나 뭐 이런 걸로 들어가나요? 네 아무래도 뭐 이제 라이언 이 만든 곡 중에서 네. 제가 지금 있는 회사에서 필요한 곡들도 이제 부탁을 할 경우도 그렇구나. 네, 근데 그럴 때는 되게 냉정해져야만 합니다. 그럼 준호 씨가 어떤 그 열기와 또 최근에 이제 앨범도 같이 내셨으니까 뭐 네. 그런 것들을 사실 제일 잘 알고 계실 거나 같긴 한데 어떠셨어요? 처음에도 준호 씨도 윤상 선배님 딱 만나셨을 때 뭔가 어떠셨을지 되게 궁금해요. 처음에는 워낙에 좋아하는 뮤지션이고 오랫동안 그러니까요. 음악을 들으면서 제 음악 영향을 많이 받고 했었으니까 네. 되게 떨리는 마음도 많았는데 이게 막 같이 좀 시간을 보내다 보면 의외로 좀 약간 적당히 허당기도 좀 있으시고 제가 좀 방송에서 보면 조금 그런 느낌이 있어요. 네. 저는 가까운 관계가 되면 네. 많이 힘들게 하거든요. 어떻게 힘들게 하세요? 너무 궁금하네요. 되게 말 지금 조심해서 하고 있었는데 본인이 그렇게 얘기를 해버리네. 알죠. 알죠. 네. 어떤 게 힘드세요, 준호 씨? 이건 뭐 제가 보기에는 당사자보다는 네. 조금 애 같은 면이 조금 있으세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요. 저희는 이런 거 궁금하거든요. 아 그래요? 네. 뭐가 있을까? 너무 저희는 완벽하게 보이는데 선배님. 조금. 뭐라고 표현해야 되지? 어리광? 어리광? 같은 거 조금 그거 너무 귀여운 거 아닙니까? 네. 어쨌건 최대한 좋게 얘기하죠. 옆에 있으니까 속으로 지금 생각을 많이 하신 것 같은데 생각해도 그냥 네. 이렇게 그러니까 뭐 필터링 없이 그냥 이제 저를 이해해 준다라는 그런 걸 믿고 네. 제가 좀 많이 치근된다고 할까요? 네, 힘들다 네. 그러니까 속을 좀 잘 터놓으시는 편이에요. 근데 네. 많이 귀여운 선배, 귀여운 형님이시네요. 한테만 그런 거죠. 아, 친한 사람한테만. 네,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저는 동경하던 선배니까 네. 막 그런 부분까지 알고 싶지 않은 사실 좀 있잖아요. 그 항상 그 멋있었던 네. 그 모습으로만 간직하고 싶은데 그런 거죠, 네. 그런 거죠. 갑자기 답답한 마음이에요. 네, 애교를 부리는 형님을 보고 잠깐만 이. 오사파리님께서 윤상님 준호님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두 분 같이 방송 처음 아닌가요 하셨는데 방송은 두 분이서는 처음이세요? 그러네요. 형이 진행하는 방송에 제가 네, 초대받아서 간 적은 있지만 네. 둘 다 초대받아서 하는 거는 처음인 것 같네요. 저희가 아까 말씀해 주셨던 이제 LP를 프로젝트로 노이스라는 LP를 그렇습니다. 만들었는데 진짜 보니까 이 이름으로 활동은 오늘이 처음인가 봐요.
그렇기도 하죠. 방송. 네, 왜냐하면 만들 때도 딱히 이걸 가지고 뭔가 홍보? 예, 활동을 한다거나 이런 생각이 별로 없었으니까 그런. 그러니까 일부러 조금 그러신 것 같긴 한데, 야, 또 이 기회에 또 특별 게스트로 나와주셔서 너무너무 저희들은 영광입니다. 러시아 감사합니다. 배주원 씨가 노이스 앨범 너무 좋아요, 명반입니다 하셨는데, 자 앨범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네. 자, 뭐 이렇게 그런 아까 그런 만남도 있고 좋은 선후배 관계에서 이렇게 앨범까지 내기까지의 과정. 뭐 누가 이렇게 딱 앨범을 먼저 이렇게 내자 뭐 이렇게 낼까요 이렇게 얘기하셨나요? 예, 제가 좀 옆에서 항상 그런 거에 굉장히 딱 그 적극적이시네요 우리 대표님이. 예. 뭔가 저는 그 준호 씨가 하는 어떤 장르적인 특징이 네. 굉장히 저 매력적으로 다가와서 네. 분명히 저런 사운드에는 나도 좀 뭔가 함께 할 수 있는 일이 있으면 좋겠다. 같이 이제 작년 여름에 이제 뒤틀린 집이라는 이제 여기 원고에도 있다가 잠깐 나오는 것 같은데 네. 그 영화 음악을 같이 하게 됐어요. 제가 영화 음악은 처음이라 네. 준호 씨는 지금 벌써 10년 넘게 맞아요. 영화 음악을 네. 계속 해오고 계시고 그래서 도움을 받을 겸 이제 작업을 하면서 이럴 거면 우리 둘만 한번 네, 뭔가 프로젝트를 만들어보자 해도 되지 않을까. 근데 그래서 준호 씨가 굉장히 신중한 편이라 현실적으로 조금 생각을 해보자 이렇게 하면서 그 정리가 됐죠. 그래서 좀 네, 시간은 걸렸지만 결국 됐죠. 탄생을 하게 됐습니다. 이 노이스는 어떻게 만들어진 이름인지. 네. 아 이게 준호 씨가 이름을 영어로 쓸 때 영문으로 JUNOH 이렇게 쓰거든요. 준호. 네, NOH가 왠지 그냥 노어보다 노 이렇게 되는 것 같아서. 네. 그래 NOH 좋다 노 예. 했는데 제 이름이 윤상이라 이제 YS라고 하는데 그냥 YS만 사용하면 예전 우리 대통령 이름이 그렇죠. 너무 각인이 네. 돼 있다 보니까 제가 잘 안 써요 YS라고. 네 그러시구나. 예, 근데 제 은행 뭐 이런 데서는 그냥 간편하게 제 닉네임 YS로 해놓거든요. 네. 노에다가 YS를 붙이니까 노이스가 돼서 그냥 이름에서 따왔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게 사실 90년대 댄스 그룹 노이즈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조금 뭐 이름이 조금 약간 비슷하게 들리 정확하게는 그러니까 노이즈. 노이즈고요. 노이즈. 네, 천성일 씨는 노이즈였죠. 네, 그렇죠. 노이즈였죠. 아, 천성일 씨. 아, 오랜만에 이름 들어보고. 진짜 너무 오랜만에 들었네. 저는 뭐 데뷔 때 거의 같이 활동했어요. 아, 그렇겠군요. 네. 자. 오늘 LP를 저희가 같이 들을 건데 바로 좀 특이한 거는 바로 LP로 발매를 하셨어요. LP를 예. 내신 특별한 이유가 있으세요? 그러니까 저희가 음악도 거의 노래가 있는 곡도 별로 없고 저희가 이제 약간 연주곡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그래서 보통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팝 음악하고는 조금 대중음악으로서 좀 실험적이다 보니까 네. 애초에 이렇게 대중적으로 큰 기대는 못했고요. 요즘에 LP 시장이 뭐 여기도 라디오에서 LP 카페라는 이름으로 방송을 네. 만들 만큼 다시 LP가 그렇습니다. 최근에 주목을 네. 받아서 그러면 기념으로 LP로 한 2,000장 정도만 제작을 해보자. 그러셨구나. 예, 다른 미디어를 떠나서 예. 이 LP의 감성은 그냥 계속 세대를 아무리 지나도 다시 보존이 될 것만 같습니다. 그렇죠? 이 LP를 보면 왠지 이렇게 음원은 그야말로 보이지도 않고요. 소유할 수가 없지만 LP는 손에 딱 집었을 때 왠지 음악을 내가 손으로 들고 있는 느낌이 들어서. 그렇죠. 예. 다시 소유하는 음악으로 돌아온 이 감성이 왠지 너무 반갑거든요. 저희들은. 자 그러면은 노이스 앨범 중에서 뭘 같이 들을까요? 노래곡이 딱 한 곡 있어요. 네. 아니, 물론 이제 준호 씨가 노래해서 로봇 소리로 바꾸고 뭐 이런 곡은 있지만 네네. 요거는 그 김은영 씨라고 그 이분 있던 팀 이름이 써니힐. 써니힐. 네. 써니힐의 김은영 씨. 네, 써니힐의 메인 보컬이셨던 네. 김은영 씨를 복면가왕에서 만나서 제가 반해버린 거예요. 노래를 너무 그래서 잘하셔서 또 이렇게 네, 그래서 그분하고 언젠가 꼭 작업을 해보고 싶어서 이번에 이제 이
처음에는 또 뜨겁게 막 이렇게 얘기 나누다가 나중에 또 아니요, 여기는 그냥 처음부터 처음부터 비즈니스 처음부터 그냥 하셨죠. 예, 노래를 너무 잘하시는 것 같은데 바로 섭외를. 예, 그래서 좀 노래는 많이 좀 이렇게 어둡고 그런 음악이지만 네. 그래도 그 안에 뭔가 좀 희망은 좀 있어야 하지 않을까라는 마음으로 알겠습니다. 한번 같이 한번 느껴볼게요. 네, 피처링 김은영, 노이스의 부서진입니다. 노이스의 부서진, 네, 듣고 오셨습니다. 자, 수요일 오빠들의 LP 플레이, 네, 특별 게스트, 네, 윤상 이준호 씨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자, 사실 저희 초대해서 코너가 LP를 사랑하는 뮤지션들의 추천곡들을 들어보자 뭐 이런 컨셉으로 마련을 했습니다. 근데 네. 두 분은 뭐 당연히 LP를 수집할 것 같은 이미지인데 놀랍게도 윤상 선배님은 소장한 LP가 없으시다고 합니다. 네, 그게 사실인가요? 잦은 이사와 유학 때문에 네. 사실은 본인의 곡 이사도 있는데 네. 9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LP 모으는 게 제 유일한 취미이기도 했었죠. 아, 그러셨어요? 네. 근데 아무래도 그 이제 CD로 넘어오면서 네. 원래 가지고 있던 LP들도 잘 정리를 못한 상태에서 네. 제가 이제 이사 다니고 하면서 LP는 따로 박스에 담아가지고 지금 저희 처갓집에 아. 네, 지하에 그냥 이렇게 아 그러면은 그 지하 있는 거네요. 네, 근데 그걸 20년 동안 제가 봄을 꺼내보지를 못했어요. 야, 그래서 거기 그냥 가고 아파요. 싶네요. 예, 저도 어떤 것 꽤 많은데 한 몇백 장 있을 텐데 한번 가야지 가야지 하면서 지금. 아, 굉장히 아주 아주 귀한네 그런 뭐 이렇게 레어한 LP들이 많이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 네, 그렇지 않나. 너무 너무 궁금하네요. 네. 어쨌든 어쨌든 중요한 건. 본인 앨범은 없으시다면서요? 예, 특별히 제 앨범이라고 뭐 LP를 따로 모아놓은 건 없는데요. 네. 가끔 팬 여러분들께서 정말 귀하게 본인이 어렸을 때 구입했던 걸 저한테 이렇게 네, 괜찮습니다. 저희들이 다 가지고 있으니까 괜찮아요. 그럴 땐 정말 저도 너무 네. 안 주셔도 됩니다, 여러분. 정말 그건 정말 여러분들의 모든 옛날 아, 기억이 담겨 있기 때문에 그럼요. 저는 아유, 그거 예. 네, 절대 못 드려요. 네. 저희가 저도 사인 받아서 절대 네, 끝까지 가지고 있을 거예요. 아니 근데 저는 LP에 대해서 좀 이건 질문에 없었지만 하나 네. 그게 제가 처음으로 LP를 집에서 플레이할 수 있었던 게 고등학교 1학년 때였거든요. 네. 그 전까지는 집에 카세트 테이프는 있어도 그렇죠. LP는 왠지 좀 더 고가라. 그때 이제 네. 뭐 보통 전축이라고 그랬는데 근데 제가 많이 없었죠. 그 음악을 좋아하면서도 LP를 들을 수가 없었어요. 집에 네. 전축이 없어서. 네. 근데 하나 그 LP를 먼저 하나 듣고 싶은 LP를 구매를 해놓고 1년 동안 나는 앞으로 1년 후에 이걸 들을 수 있어. 이거를 들을 수 있게끔 내가 네. 될 거야. 그만큼 LP에 진심이었었다는 얘기죠. 야. 그래서 결국 고등학교 가면서 턴테이블을 이제 장만해서 그 앨범을 들었던 생각이 납니다. 첫 LP 어떤 LP이셨는지 그리고 오늘 선곡했거든요. 아 그걸 오늘 선곡하신 거였구나. 네. 아, 이따가 궁금하시죠 여러분 들려드리겠습니다. 준호 씨는 LP를 네. 왠지 많이 가지고 계실 것 같은데 그런데 사실 저 역시 그 모아놨던 LP를 이사하면서 다 처분해버렸어요. 아, 이사가 정말 가장 네. LP나 어떤 그런 정말. 그리고 우리가 다시 LP를 꺼내게 될 거라고 사실 생각을 다 못했던 것 같아요. 정말 그랬어요. 그쵸? 제가 정말 네, 후회하고 맞죠. 있는 부분인데 네. 어차피 잘 듣지도 않고 그리고 네. 이제 뭐 좀 어릴 때 디제잉하면서 모아놨던 이런 클럽용 LP 같은 것들은 좀 유행이 끝나버리 음악의 유행이 끝나버리면 그렇죠. 좀 쓸데 없어지는 느낌이 들어서 다 짐 같다고 생각해서 다 버려버렸는데 지금 좀 후회되고 그 뒤로 이제 좀 제가 정말 좋아하는 아티스트들의 LP들을 모으고 있긴 해요. 그래서 진짜 그냥 소장용처럼 그쵸. 네. 그 얼마 전에 작곡하신 사카모토 류이치의 LP들을 거의 한 몇 장 빼놓고는 다 모았어요. 네. 그 정도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노이즈 두 분과 네, 윤상 이준호 씨와 함께하고 있는데 저희 잠시 광고 듣고 계속 얘기 나누도록 할게요.
정엽의 LP 카페. 네, 정엽의 LP 카페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3일간의 특집 오빠들의 LP 플레이 윤상 그리고 이준호 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메시지를 정말 많이 보내주고 계신데 얘기 나누느라고 많이 못 읽어드렸거든요.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김희진 씨가 LP 한 곡 한 곡을 직접 틀어주시면서 곡 설명해주셨던 음감의 날이 생생합니다. 아, 저희가 유일하게 네. 방송은 아니었고요. 뭐 공연 작은 어떤 베뉴에서 이제 LP를 쭉 함께 그날 오신 분들과 노이즈의 앨범을 쭉 듣는 시간이 있었는데 그날 오셨던 분이 아, 뭐 요즘은 한 수년 전부터 그 음감회라는 이름으로 그런 이벤트를 많이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사람들은 진짜 되게 어떻게 보면 소수정예로 가서 맞아요. 근데 그게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오히려 좋더라고요. 아, 지금 딱 요 홀 정도 딱 좋잖아요. 맞아요. 락 스튜디오 홀만한. 예. 꿈나라짱님은 노이즈 앨범은 홍보를 너무 안 해주셔서 팬으로서 서운했어요 하셨는데. 죄송합니다. 왜 홍보를 좀 일부러 아 이거는 저희가 조금 대중적이지 않다 뭐 이런 생각을 조금 하셔서 너무 의식했나 봐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곡이 좀 어둡다 보니까 근데 제가 또 이준호 씨한테 그렇게 주문을 했어요. 그런 이제 곡을 제가 만들고 글을 준호 씨가 써줬는데 지금은 이렇게 웃으면서 얘기하지만 또 이 작업을 할 때쯤엔 코로나나 뭐나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우울했던 시간을 우리가 보냈잖아요. 그렇군요, 진짜. 네, 그때 그래서도 한참 많이 이렇게 좀 이렇게 다운된 마음을 이렇게 표현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뭔가 활발한 홍보하고는 좀 어울리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왠지 그래서 조금 뭔가 더 느낌 있고 멋있다는 느낌도 드는데요. 자. 사실은 그걸 노린 게 아닐까요? 좀 있어 보이게. 확실히 그렇긴 합니다. 네. 네. 확실합니다. 네. 뭐 두 분은 뭐 노린 건 아니셨겠지만 그렇게 결과 지어진 것 같아요. 강제적인 신비주의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네요. 강제적인 신비주의. 김재영 씨는 윤상님 정말 기다렸어요. 2011년쯤 윤상님이 진행하시던 팝스팝스를 찾아 듣고는 했었는데요. 아. 오늘 이렇게 라디오에서 만나니 너무 반가워요 하셨습니다. 라디오를 들으시는 분들은 이렇게 계속 라디오에서 이렇게 좀 채널을 돌아다니면 다 만날 수가 있고 진짜 그러네요 진짜 반갑습니다. 아니 진짜 다양한 시간대에서 많이 하셨었어요, 그렇죠? M 본부에서는 이제 10시에 했었던 윤상의 밤의 디스크 쇼. 예, 그게 벌써 뭐 네. 굉장히 오래전이에요. 굉장히 오래돼요. 91년 얘기 같습니다. 안 그래도 조금 전에 음악 나갈 때 그 91년 그쯤에 그 위에 층에 이렇게 라이브러리 가셔서 이렇게 네. LP를 막 찾으셨다는 그런 얘기를 하셨었는데 그때는 대한민국 모든 음악 방송을 LP로 방송을 하던 때죠. 야. 그러다 보니까 제가 정말 DJ 했을 때 가장 기뻤던 거는 물론 제가 DJ로 방송을 하는 것도 기쁘지만 그 위에 자료실에 올라가서 마음껏 음악을 찾을 수 있다는 게 가장 좋았었던 것 같습니다. 네. 수많은 LP들을. 뭐니 뭐니 해도 진짜 음악을 사랑하시니까. 네. 뭐 기억나는 그 당시 90년도 초반 당시에 진행하셨을 때 뭐 기억나는 에피소드 같은 거 혹시 있어요? 아니면은 뭐 방송 뭐 실수 사고 이런 거? 에이, 그런 건 수도 없이 많아서 일단 첫날 방송할 때는 제가 엔딩을 못 했었던 거 같고. 아, 왜요? 시간을 잘못 계산해서. 그 당시에 아니 근데 저는 이게 뭐 억지로 음악으로 다시 돌아오려는 얘기보다도 정말 그 자료실이 저한테는 너무나 그 진짜 A부터 알파벳 순으로 앨범들이 있는데 네. 매일 거의 20장씩 대여를 해서 집에는 못 갖고 가니까 거기 그 녹음 스튜디오에서 LP를 들어보면서. 예, 한 곡씩 마음에 드는 곡이 있으면 제가 녹음을 하고 그러니까 거의 방송국을 자료실로 이용했었던 것 같습니다. 야 진짜 열정이 참 네. 어렸으니까요. 자 준호 씨는 또 라디오 게스트를 정말 많이 하셨었어요. 뭐 성시경의 음악도시, 써니 FM 데이트, 태희의 꿈꾸는 라디오, 장윤주의 옥탑방 라디오 뭐 등등등등등. 네. 뭐 주로 밤 프로에서 게스트를 하셨었어요, 그렇죠? 낮에는 앨범 홍보로도 잘 안 불러주시더라고요. 거의 8시 이후로만
주로 했던 것 같네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러네요, 진짜. 네. 하동균 씨가 하는 라디오도 했었는데 그때 새벽 4시였어요. 아, 새벽 4시. 아, 네. 네. 그게 그렇게 마음이 편했다는. 네. 뭐 그냥 거의 조근조근 뭐 그냥 네. 그냥 그런 거에 어울렸나 봐요. 저희 음악도 네. 그렇고 뭐 저희 얘기하는 스타일도 그렇고 아무래도 낮보다는 밤이 좀 더 어울렸던 것 같아요. 가장 뭐 합이 잘 맞았던 DJ는 혹시 기억하세요? 다 좋았는데 가장 오래 했던 거는 성시경 씨 라디오 씨가 네 그래서 좀 연도 좀 깊이 쌓이기도 했었고 네. 즐거운 기억들도 많이 있네요. 그때 같이 일했던 작가분들하고는 지금도 연락하고 지내세요? 네, 시경 씨도 아. 그렇고 되게 좋은 둘이 은근 케미가 좋아갖고 저도 그때 네. 준호 씨 캐스커 나올 때는 네. 저도 라디오를 틀었던 것 같아요. 아 정말요? 네. 서로 약간 투닥거리는 맛이 있었으니까 둘 다 성격이 이렇게 유하지 못해가지고 아 왠지 어떤 느낌이었을지 네, 알 것만 네, 같은 네, 느낌인데. 자 그러면 이쯤에서 저희가 또 LP를 아, 또 음악을 또 함께 듣는 오빠들의 플레이를 들어야 되는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추천곡을 또 들어볼 텐데요. 윤상 씨의 이번에는 네, 추천곡을 한번 네, LP는 제가, 아니지만 예 처음에 플레이어 그러니까 턴테이블이 없어서 앨범 LP를 먼저 선 구입하고 1년 후에 제가 LP 그냥 전축을 마련해서 집에서 들으면서 정말 바로 그 곡 눈물 한 방울을 흘렸던 더 폴리스의 킹 오브 페인이라는 곡입니다. 아, 자 이거 왠지 그 이제 그 부모님 댁에 이제 창고에 있을 왠지 있을 것 같긴 한데 어쨌든 LP가 없으셔서 음원으로 더 폴리스의 킹 오브 페인 네 같이 들어보겠습니다. 자 더 폴리스의 킹 오브 페인 네 윤상 씨의 첫 번째 인생 첫 번째 LP. 와, 지금도 네. 좀 이건 느낌이 좀 있어요. 아, 그래요? 네. 그때 그 시절이 떠오르기도 하시겠습니다. 네, 정말 너무나 LP로 듣고 싶었는데 턴테이블을 마련해서 네, 근데 아무튼 그런 급한 마음에 여러분도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먼저 원하는 게 있으면 작은 부품 하나를 책상 위에 올려놓고 언젠가 이거의 완성품을 내가 가질 것이다. 그러면 그 실현하기 위해서 뭔가 더 노력도 하게 되고 뭐 그렇게 되죠. 그렇죠? 네, 동기부여가 확실해요. 용돈을 안 쓰게 됐죠. 확실한 동기부여. 네. 0131 님이 상님 음악 추천 얼마만입니까? 흑흑 하셨는데. 아니 뭐 사실 6개월 전만 해도 제가 네이버에서 진행하는 나우라는 방송에서 아, 그렇죠. 예, 제가 호스트를 진행을 했었는데 이제 아쉽게도 이제 또 그 나우도 다른 방향으로 또 이렇게 네,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추천 정말 음악 추천하는 건 언제도 좋은 일인데. 그렇죠. 여기 오는 차 안에서 또 한 다섯 곡 추천하셨죠. 사실 조금 전에 음악 나갈 때도 저에게도 계속, 하나 네. 음악을 추천해 주셔가지고 조용히 가고 싶을 때도 있는데 죄송합니다. 정말 음악의 매 순간 네, 진심이신 윤상 선배님이신데 양수정 씨가 결혼과 이혼 사이 두 음악은 정말 최고 최고 음악 감독은 아이고. 윤상 오빠죠 하셨는데 아 그걸 보셨구나. 안 그래도 아까 음악 얘기 이제 영화 음악 얘기 잠깐 저희가 잠깐 했었는데요. 네. 야 뭐 결혼과 이혼 사이 그 시즌 2의 음악은 어떻게 또 음악 감독으로 참여하게 되셨어요? 아니 너무 감사하게 여기 감독님이 그 연출하시는 분이 제 음악을 평소 때 좋아하셨다고 팬이셨구나. 네. 그래서 혹시 이런 리얼 예능 도처에 있습니다. 네. 몰랐어요. 또 이런 리얼 예능 음악도 하시나요? 그래서 없어서 못하죠. 아무도 왜 그런 상상을 저한테 그런 음악을 맡기는 걸 굉장히 꺼려하시는 게 아닌가 싶을 만큼 너무 조심스러우셨겠죠. 당연히. 근데 이게 되게 그 이제 여러분들 뭐 이제 OTT니까 가입을 하신 데서만 보실 수 있겠지만. 그렇죠. 네. 그 리얼 부부, 그러니까 실제 부부들을 이제 어떤 헤어질까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되나 하는 그런 네. 기로에 서 있는 분들을 이렇게 관찰 예능이죠. 네, 네, 카메라로 담았는데 이게 저도 되게 재밌는 경험이었어요. 그분들이 이게 픽션이 아니라 다 진짜다 보니까 네. 그분들의 표정이나 이런 걸 보고 있으면 거기에 맞는 음악이 그냥 나와지는 듯한 음악적으로 네. 뭔가 이렇게 선배님이 더 실험하고 그런 거에 더 이렇게 더 흥미를 많이 느끼셨을 것 같아요. 뭐 근데 실험보다는 일단은 네. 이건
위기에 놓여 있는 부부들 얘기이기 때문에 아. 저도 좀 신중하게 좀 거기에 이분들의 감정을 좀 잘 드러낼 수 있도록 노력을 해봐야겠다라고 그러니까 평소 때 가져보지 못한 마음으로 음악을 만들어 본 거였죠. 그러시구나. 아니 또 영화 음악 분야에서는 윤상 씨보다 또 준호 씨가 또 선배시라고요. 10년은 더 선배. 아, 근데 이준호 씨가 영화 음악 감독으로 참여하신 작품이 정말 많거든요. 더 테러 라이브, 제보자, 패션왕, 더폰, 리틀 포레스트 뭐 등등등등. 아니 어떻게 이렇게 또 영화 음악을 시작했던 계기나 뭐 작품은 어떤 작품?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 그래도 궁금하네요. 어떻게 또 시작을 하셨는지. 네, 그때도 비슷하게 감독님이 이제 캐스커 팬이셔가지고 아, 다 그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네. 일을 해보고 싶다라고 네. 했는데 그 영화가 더 테러 라이브라는 영화였는데 네. 그 영화가 조금 잘 돼가지고 야. 그 뒤부터 의뢰들이 좀 들어와서 어떻게 하다 보니 10년째 제 본업처럼 영화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왠지 계속 네 그런 그 제의들이 많이 오실 것 같긴 한데 네, 아니, 저도 지금 벌써 10년 전인데 기억이 생생한데 더 테러 라이브 시사회를 갔는데요. 네. 그러니까 영화 음악 한 건 처음 보잖아요. 네. 그동안 자기 앨범이나 어떤 프로젝트에서 음악들은 들었지만 과연 이 친구가 2시간짜리 영화를 어떻게 끌고 갈지 너무 궁금했는데 네. 나오면서 이 친구가 이런 면이 있었구나. 그리고 후로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아마 다른 감독님들의 많은 콜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야, 준호 씨 이렇게 또 평소에 이렇게 좋아 지금은 이제 너무 또 친한 이렇게 형 동생 그런 사이가 됐지만 그래도 너무 이런 칭찬이 기분 좋으셨을 것 같아요. 감사했죠. 네, 일단 뭐 시사에 와주신 것도 감사했고. 자 이번에 준호 씨의 추천 LP를 한번 들어볼까 합니다. 어떤 곡을 네, 들고 오셨는지. 네, 윤상 2집 파트 1의 네, 수록곡인 넌 쉽게 말했지만 이라는 곡을 가지고 왔어요. 이걸 LP로요? 자, 이거 그러면 바로 한번 같이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아이처럼 맑은 너의 미소를 보며 사랑을 느낄 수 있었지. 그런 말. 네, 광고 듣고 오셨습니다. 자, 오늘 만나 뵙고 싶었던 두 분 모셨는데 너무 시간이 빨리 가버렸습니다. 벌써 이제 카페 마감할 시간이에요. 아, 참. 자, 뭐 그 오늘 어떠셨는지 그리고 또 계획도 한번 여쭤보고 싶네요. 아, 덕분에 또 LP 카페에서 불러주신 덕분에 준호 씨 되게 오랜만에 봤거든요. 저희 두 분이 이렇게 같이 차 타고 오셨대요. 네, 참 너무 보기 좋습니다, 두 분. 아니 둘이 또 서로 시간이 도착 시간이 다르면 또 애매할까봐. 근데 저희가 진짜 좀 죄송한 마음도 있습니다. 네. 뭐 음원을 만들어놓고 활동을 안 해서 근데 그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이제 준호 씨가 또 지금 하고 있는. 다른 작품들 좀 끝나면 네. 저희가 또 음감회보다 좀 차원 높게 실제로 저희가 연주도 할 수 있는 아우. 그런 프로젝트도 준비하고 있으니까 너무 놓여 마시고 기다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여러분 들으셨죠? 너무 좋은 정보인데요. 네. 준호 씨는 어떠셨어요? 네, 뭐 사실 계속 최근에는 계속 작업만 하고 있어서 바깥 외출 자체가 되게 오랜만이라서 너무 근데 그 오랜만이 또 이렇게 라디오에서 여러분들과 대화 나누는 시간이라 너무 즐거웠고요. 팬데믹 기간 동안 좀 묶여있던 작품들도 있고 지금 하고 있는 작품들도 있고 오픈되면 또 많은 좋은 경험들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거 지금 나오고 흐르고 있는 곡은 오늘 준호 씨가 추천한 네, 어떤 날의 초생딸이거든요. 네. 어떤 날 2집이죠. 네, 2집입니다. 네. 제가 조동익 선배님의 음악을 원래 좋아하기도 하고 네, 또 참 잘 몰랐다가 상희 형이 추천해줘서 또 다시 한번 새삼 듣게 된 결국엔 또 이렇게 연결이 됐었군요. 그렇죠. 네. 네. 그런 인연이 있는 곡입니다. 일단 정엽 씨도 꼭 에드모타 꼭 알겠습니다. 아까 너무 멋진 뮤지션 추천해 주셨고 아니 정말 정엽 씨 너무 스타일리시한 뮤지션이라서 아이고, 너무 좋아하실 것 같아요. 아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이렇게 LP 카페 손님으로 너무 편안하게 와주셔서 또 좋은 얘기 나눠주셔서 너무 감사드렸습니다. 아유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저도 인사드리겠습니다. 저 내일 다시 올게요. 정엽의 LP 카페는 언제나 당신 옆에 있습니다. 사랑해요.
에라오 에라오 에라오.